근데 이 부채처럼 해가 쭉 내려왔어요. 주걱처럼 해가지고. 아, 지금도 내리고 있어. 흘러 내리고 있는데. 진짜 멋있네, 이거. 환승골 지금 한 100km 정도 남았는데요. 아, 오늘 볼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아, 여기 약 300m 안에 차 엄청나게 많네요, 저 위에. 잠시 후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와, 차가 이렇게 많아요? 목적지 도착하였습니다. 왔덩! 와서 쉬는 게 어떻습니다. 왔다는 강원 삼척시 신기면 환승노인 환승구를 찾았습니다. 삼척 이행의 제1번지 환승구를 지금부터 쭉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환승굴 놀러. 삼척에 있는 이 환승굴은 우리나라에서, 아니 동양에서 가장 큰 동굴입니다. 동굴의 전체 길이는 6km 정도 되고 주굴의 길이는 3.3km 정도 됩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예표소까지는 한참을 걸어 올라가셔야 되고, 1.2km 더 가야 돼. 또한 환승굴까지는 많이 걸어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모노레일을 타고 한 6분 정도 올라가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40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부터 모노레일을 이용해서 환승굴에 도착을 하는 모습을 쭉 보여드리면서 환승굴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어스타트입니다. 티어스. 환승굴 입장료는 성인 기준 4,500원이고 모노레일은 편도가 4,000원, 왕복이 7,000원 되겠습니다. 환승굴 들어가는 입구에 물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환승굴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승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승굴. 동굴 오른쪽 이렇게 물이 계곡에서 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굴에서 나오나 봐요. 환승굴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승굴 뿐만 아니라 대이리 동굴 지대는 이미 천년 기념물 제178호로 등록이 되어 있고, 환승굴은 남한에서 가장 큰 복잡한 구조를 가진 노년기 동굴입니다. 종류석의 발달이 태폐적으로 되어 있고 윤회 재생되는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굉장히 추워요. 아, 굴이 처음부터 이렇게 굉장히 넓네요. 엄청나게 커요. 들어가는 쪽이고 오른쪽으로도 뭐 있네요. 와, 천정의 높이가 장난 아닙니다.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뻥 뚫려 있어, 환승굴은. 그리고 뿌예요. 아, 물이 엄청나게 습한가 봐요. 자, 들어가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많이 떨어져요. 물이 많이. 저쪽에 뭐 천정이 달렸어요. 여기 굴에. 여기 뭐 뭔지 모르겠네, 이거. 아, 천정은 없어요. 저기 폭포 봐요, 저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 놓으니까 환승굴에서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천정에서 계속 물이 떨어져요. 여기 불티처로 쌓아 있는 저게 뭔지 모르겠어요. 왼쪽에 쭉 있는 내려오면서 뭐 보는 것 같은데, 저기 한번 보세요. 못 떨어지네요. 뻥 뚫렸어요. 저 위까지. 아, 천정에 저기 뻥 뚫렸어요. 군데군데 그러네요. 아, 구멍이 많이 나 있어요. 군데군데. 이거는 뭘까요? 아, 여기도 이상해요. 큰 구멍이 났고, 보세요. 오, 무시무시하네요. 요 앞에 뭐 광장 같은데 여기 뭐가 돌이 막고 있어요. 저쪽으로도 굴이 있고. 환승굴에는 이렇게 종류석보다는 군데군데 구멍이 뻥뻥 뚫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엄청나게 뻥 뚫려 있으니까 목이 지렁이 같은 게 천장에 붙은 것 같아요. 여기는
환승굴의 만물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온갖 것 잡동사니들이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도 구멍 뻥뻥뻥뻥 뚫렸어요. 저기도 뚫고 저기도 뚫렸고 큰 돌이 여기 있고요. 한성굴의 독특한 거는 저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전부 다 천정에 구멍이 확확 뚫린 게 너무 많아요. 여기는 만물상이에요. 여기 바로 여기도 뚫렸고 이제 돌아서 내려갑니다. 아, 그런데 여기 완전히 천지 개벽이 돼서요. 생긴 거는 악어입 같이 생겼는데 완전히 뻥 뚫렸어. 폭포 같아요. 석기가 이렇게 올라오나요? 막 폭포수 소리가 납니다. 아, 폭포수 맞네요. 물 떨어지는 거 봐봐요. 여기야. 여기야, 물 떨어지는 거 봐요. 그리고 저기에 폭포수예요. 여기 지금 물 떨어져서 여기서 떨어지잖아요. 아, 이 천정에 저 어떻게 때려오죠? 천정에 종류석 사이에서 지금 떨어져요. 저 떨어지는 물이 여기에 떨어집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기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 안에 폭포수가 있어요. 보이죠? 흐릿하게 동굴 폭포예요. 여기 소가 있고. 아, 여기도 물이 내려와요. 이렇게 저 안에 동굴이 물이 내려오고 이쪽 동굴에서도 물이 나와요. 여기는 완전 폭포수 보이잖아요. 이 가운데 여기서도 물 떨어지고 저 동굴 안쪽은 잘 안 보이고요. 바로 앞에 여기. 아, 여기 아주 멋있습니다. 저것도 멋있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안쪽으로 석순 모녀의 대안은 왼쪽에 있는 이쪽인 것 같은데요. 저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 너무 조명이 어둡네요. 천정이 아까 본 거죠, 이거. 아, 여기 보시면은 백색의 유색이 자란 후에 그 위에 황색이 덮은 거예요. 그래서 미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석 미녀상. 아, 사람 모습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머리, 가슴 부위, 여기 허벅지 부위, 밑에 다리 부위, 여기 발 부위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미녀상이라고 합니다.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는 미녀상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인체처럼 종류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냥 대행 유석벽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벽이 되어 있습니다. 벽이. 아, 그냥 완전히 뻥 뚫린 스타일이네요. 여기에. 저 아래에 폭포가, 진짜 오리지널 폭포가 또 있네요. 동굴 폭포네요. 아까 안에서도 있었는데 여기는 완전히 뻥 뚫렸어요. 여기 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대체 이 물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아까 올라올 때 계곡에 있던 물들이 전부 다 여기서 나가는 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멋있네요. 한선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리. 이 다리를 건너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천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 수십 메타 되고 지금 내려온 공간입니다. 이 공간 전체가 아, 어마어마합니다. 지름이 100m 이상 될 것 같아요. 저 끝이 안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폭포가 있어요. 폭포. 아, 반성 폭포라고 할 수 있나요? 완전히 소가 만들어져 있고 여기 보세요. 수심이 깊을 것 같아. 그리고 저기 뻥 뚫렸어요.
중요한 거는 저 동굴 안을 내부를 한번 보세요. 동굴 내부를 한번 줌을 당겨 볼게요. 이렇게 뻥 뚫렸어요. 이 동굴 내부예요. 여기서 물이 나와요. 이제 폭포 보고 쭉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냥 물바다네요. 와, 그런데 왜 이렇게 높아요? 와, 거의 뭐 우주센터 같아요. 여기도 완전히 강이에요, 강. 반성굴은 완전히 강이네요. 안장했구먼요. 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돼 있어, 바닥이. 저 뭐 계곡에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쭉 흐릅니다. 돌무더기가 있고, 여기 구멍이 있고, 뭐 저 천장에는 구멍이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아, 바닥에 색깔이 희한합니다. 뭐 그렇겠죠, 이게. 자세히 보기는 한데,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여기는 뭐 아마 저 동굴 발견하면서 나온 돌들 그냥 여기 가운데 모아 놓은 것 같고요. 아, 일단은 천정 높이 뭐 거의 뭐 50m, 100m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동굴들은 머리 숙이고 들어가는데 그런 게 아니야. 돌도 크고 동굴도 크고 보세요. 뻥 뚫렸어, 뻥 뚫렸어. 온천지 군영이야. 그리고 왜 이렇게 물이 많아요? 와, 전부 다 물이에요. 물바다에요, 물바다. 반성굴은 완전히 물바다야. 여기 봐봐요. 와, 천정이 이렇게 높아요. 그리고 계곡물 보세요. 환성계곡이네요, 환성계곡. 와, 천정 높이 한번 보세요. 와, 엄청납니다. 동굴 속에 시끄러울 정도로, 안 들릴 정도로 물이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냥 거의 폭포수에요, 폭포수. 오늘 동굴 폭포만 몇 개 봤는데, 도대체 이 물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계속 이어지네요. 저 위에서 나오는데요. 아, 보세요. 천정에서 물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 워낙 맑아. 아, 이 동굴 아닙니다. 반성굴은 계곡만 보네요, 계곡만. 야, 저기 청청이 돼 있어요. 천정이 엄청 높습니다. 흑백유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 흰가고 까만가고 섞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계곡이래, 계곡이에요. 거의 환승굴에 왔는데 거의 폭포, 폭포. 이 물 한번 보세요. 동굴 속이에요, 지금 동굴 속. 간장하겠어요. 와, 천정 높이 안 봐요. 거의 뭐 50m, 100m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물이 더 많이 내리네요. 반성굴은 물 이야기만 해야 되겠어. 완전히 그냥 물바다에, 물바다. 뭐 어디 폭포, 저 홍수 났나 봐요, 반성굴은. 여기는 완전 환성굴 환성 계곡 탐방입니다. 거의 수준이 계곡 탐방이에요. 희망봉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 위에 희망봉이 있다고 돼 있네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판에 동굴 계곡 이야기만 남은 찾습니다. 거리가 1180m가 지나온 거리가 480m 밖에 안 된대요. 여기 꿈의 공전이라고 돼 있습니다. 살짝 한번 볼까요?
어, 환상적이네요. 이제 시끄럽던 것이 조용해졌고요. 여기가 꿈의 궁전이고요. 저기에 있는 주석들을 한번 보세요. 엄청나죠? 아, 저 가운데 다 뻥뻥 뚫렸어요. 꿈의 궁전에 아, 높이 그다음 뭐 수십 미터 되고요. 이렇게 넓은 공간이 형성되어 있고요. 아, 물이 수없이 떨어집니다. 자, 이제 희망봉으로 가보겠습니다. 희망봉. 아, 도깨비 방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 저기 물 보세요. 선정에서 떨어진 물 때문에 종류석이 자라는 거라고 그러네요. 거대 종류석. 희망봉입니다. 현재 위치. 와, 좀 멋있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요 앞에. 저쪽에 한반도 지도가 있네요. 이 종류석 보세요. 희망봉에 있는 거대한 종류석의 모습입니다. 정말 아, 여기서 봤을 때 아까 희망봉이라는 거 있잖아요. 경이롭네요. 엄청나게 큰 뭐 같아요. 소망계곡으로 갑니다. 소망계곡. 뭐 계곡도 여기 하도 많아가지고 이 전부 다 반성굴은 계곡이요. 이 물바다, 물바다. 저 한반도 지도 있는데 저기도 물바다 여기. 이 다 물이에요. 이것이 소망폭포입니다. 소망폭포. 한성굴에 있는 소망폭포. 이게 소망폭포거든요. 소망폭포. 이렇게 쭉 다리를 건너서 소망폭포를 보고 올라갑니다. 소망계곡을 지나가지 좀 오니까 여기서 와, 엄청나네. 여기 물 한번 보세요. 저 안으로. 와, 이렇게 뻥 뚫린 동굴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와요. 와, 엄청납니다. 천정 위도 다 뻥뻥이 다 뻥뻥뻥 다 뚫렸어요. 이렇게 뚫렸어요. 지금 저처럼. 저 안에 복과에 다시. 아, 이렇게 뻥 뚫린 동굴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흘러. 아, 동굴은 이제 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나서 좀 올라오니까 여기에 사랑의 냉채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의 냉채. 동굴 폭포와 계곡을 쭉 보고 올라오니까 사랑의 맹세, 하트 모양으로 된 구멍들이 쭉 나 있는. 자, 여기 보시면은 동굴 이게 모습이 동굴 산호, 동굴 산호. 이제 산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굴 산호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아, 멋있네요. 아, 동굴 산호를 보고 조금 지나니까 이 천정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뻥 뚫렸네요. 허허, 뭘까요? 거의 내장 같아요, 내장. 저기도 멋있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들어갑니다. 아, 여기는 통로가 하여튼 다 뻥뻥뻥 뚫렸어요. 거의 다 비었어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천정 위가 다 뻥뻥 뚫렸고요. 엄청나게 큰 구멍들이 많고, 여기 뭐 동굴 산호겠죠, 저것도? 동굴 산호백이네요, 이게. 예. 거의 뭐 동굴 산호백이야, 여기. 산호들이 쭉 있어. 동굴 폭포와 습기가 물이 많다 보니까 동굴에 이렇게 생명의 샘이라고 되어 있는 것. 이끼 같은 것이 끼어 있습니다.
저 사이로 물이 나와요. 저 위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저기는 물이 제 안에 위에도 보이죠? 저 위에 물이 어슬프게 보이는데 동굴 사이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려서 이래서 동굴 안으로 쭉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이 보시면은 동굴이 쭉 내려와서 여기는 여기만 빈 공간이에요. 이렇게 쭉 내려와 있어요. 보시면은 안 무너지네요. 안 무너지고 천정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 밑에 이렇게 뻥 뚫렸고요. 아 멋있어요 이거.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악마의 발톱을 보고 이제 지옥 계곡으로 가봅니다. 지옥 계곡. 엄청난 높이에 여기가 지옥 계곡입니다. 뭔 다리를 해놨어요. 지나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옥 계곡. 네, 지옥 계곡 지나갑니다. 지옥 계곡 지나갑니다. 출렁출렁하네요. 출렁다리 같아. 야, 이런 걸 어떻게 갖고 들어와서 여기서 안에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다리를 만들었는데 정말 고생했네.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이 만드신 분들 엄청나게 고생하신 걸로 봐야죠.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 다 해가지고 봐봐요. 여기는 참회의 다리입니다. 참회의 다리. 지옥 계곡을 떠나가지고 참회의 다리를 쭉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쪽에 오른쪽에 지옥소라고 돼 있어요. 지옥소. 참회의 다리를 쭉 지나가는데 참회를 하고 가야 되겠네요. 아이 출렁출렁합니다. 거의 뭐 출렁다리입니다 여기. 계단이 쭉 이어지고요. 뻥 뚫려서 좋아요. 엄청 높아가지고. 아, 내 키가 거의 안 닿을 것 같아. 자, 유석 계곡이라고 돼 있대. 유석. 자, 백에 쭉 생긴 이런 저걸 말씀하는가 봐요. 유석 계곡. 여기 보세요. 여기 쭉 생긴 모습. 유석 계곡. 그리고 저기 독특합니다. 저 부채처럼 해가지고 주걱처럼 생겼어요. 자 이제 멋진 저 유석 계곡. 아 이거 뭐예요 도대체. 정말 멋있다. 저 물이 타고 내려와요. 저 위에서 멋있죠. 근데 이 부채처럼 해가 쭉 내려왔어요. 주걱처럼 해가지고. 아 지금도 내리고 있어. 흘러 내리고 있는데 진짜 멋있네요 이거. 어떤 의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지개 다리가 놓여 있어요. 무지개 다리네요. 아, 계곡입니다. 쭉 한번 나가볼까요? 여기다. 이게 뭐예요? 무지개 다리를 지나니까 동전뜨니 휴석소. 휴석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쉬는 곳이다 이런 것인가요? 림스톤 풀이라고 돼요. 깊은 동굴 속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에 그의 바닥에 논두렁 모양의 휴석이 자라고 있다. 아. 여기 논두렁 모양의 휴석이 자라고 있다고 그럽니다. 휴석소. 휴석소를 보고 나가는 중입니다. 아, 나가는 문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은 거의 다 본 듯 합니다. 뭐 여기 돌무더기 엄청나게 많네요. 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이렇게 동굴로 있었다는 게 아까 한반도 지도 있는 데 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옥자대 기형 휴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굴의 천장에서부터 많은 물이 떨어져 가지고
특이한 행태의 휴석이 생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 요거 물이 떨어져 가지고 생성된 거예요. 독특한 모양이죠. 천정에서 떨어지는 물 때문에 이렇게 독특하게 생긴 거고, 여기서 물이 뭐 해서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야, 여기는 거의 물바다예요, 물바다. 그리고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 이제 마리아상이 있다고 그러네요. 한번 볼까요? 아, 여기 마리아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물이 와, 이렇게 많아요. 상류로부터 흘러내리는 동굴수의, 와, 여기 수심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 안에 마리아상이 있는 거예요. 저기 붙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깊이 한번 보세요. 깊이. 백색의 커튼행 종류소. 그 위에 마리아상 측수기 있어요. 백색의 저 안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물에 깊어가지고, 오,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거의 뭐 나가는 길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저 천정에서 물 떨어져 가지고 독특한 모양의 논두렁 휴석군이네요, 여기. 그래, 논두렁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물이 생기면서. 이거는 엄청납니다, 이거. 종규석이. 와, 한번 보세요, 이거. 와, 사이사이에 만들어진 모양 한번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게 쭉 이어지면서 이렇게 여러 수억만 년을 거쳐가지고 형성된 이거 유석들. 와, 정말 멋있네요, 여기. 여기는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어요, 뭉탱이처럼. 완전히 큰 산더미 같아요, 여기. 아, 이거 거의 뭐 여기를 계단행 유석이라고. 천정하고 바닥하고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넓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벽이 있고요. 종유석더라고요. 이게 뭐, 와, 정말 편하네요. 전망대가 있고 은하 계곡은 저쪽에 있네요. 전망대 한번 볼까요? 거대한 종류석이 있고, 저기 멋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는 은하계곡이고, 여기 뭐 폭포 나오는 거 봐봐요.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동굴 케이브에 있는 워터폴이야. 여기는 한선동굴의 제2폭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폭포가 내려오는 길이는 거의 뭐 10m 넘을 듯 합니다. 저 아래까지 여깁니다. 저 위에서 폭포가 내려와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밑에 해가지고 여기에 이어집니다. 엄청납니다. 이걸 용식천장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아, 여기 구멍이 뻥 뚫렸어요. 엄청납니다. 보시면은 여기 백이잖아요. 가운데 여기 뻥 뚫렸어요. 아, 지하수가 나오면서 천정을 농이 행태라고 그래요. 그걸
용식봉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포켓. 저 보이죠? 막 군데군데 폭우 다 난 것처럼. 자, 동굴 거대하죠? 뭐 다른 나라 동굴도 가다 했으면은 배를 타지는 못하지만은 아, 물 흐르는 계곡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물이 쭉 해서 내려가면서 여기서 내려가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쭉 아래로 내려간다는. 여기는 백색유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흰색이라 백색유석이 유석이겠죠? 수도성 주거지였다고 합니다. 여기가. 아, 여기가 수도성 주거지였다고 합니다. 뭐 옛날 한 선임이 수도를 위해 이 동굴에 들어갔는데 나오는 것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사람들은 선임이 신선이 되었다고 믿는 것. 아, 여기가 그래서 환선이다. 재는 해놨다. 엄청나게 넓네요. 보세요. 이렇게 넓어요. 천정도 뭐 50m, 100m. 저 길 역시 여기서 저기까지 100m 안 되겠어요? 아, 딱 엄청 큽니다. 일단은 규모가 크네요. 여기는 만리장성이라던데, 뭐 만리장성이 바닥이 두꺼운 퇴적층으로 여기 쭉 쌓였다는 이야기 같아요. 이렇게 쭉 쌓였다. 굉장히 넓다. 나가는 곳이 일단은 다니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천장하고 바닥하고의 높이가 보통 뭐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높아요. 다른 동굴들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스케일이 일단 큰데 구멍 뻥뻥 뚫린 거하고 물 쭉쭉 흐르는 거하고. 닌 일부러 이렇게 쌓지는 않았을 건데 이게 벽처럼 돼 있네요. 네? 승벽처럼 돼 있어. 승벽처럼. 희한합니다 이거. 여기 그런데 물이면 너무 많이 떨어지네요. 청벽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팽팽하나요? 위가? 팽팽하네요. 예상했던 대로. 진짜 팽팽한데요? 이게 만들어진 걸까요? 여기 산처럼 되어 있고. 사이에 크랙, 구멍, 공간이 좀 있어요. 저렇게 이렇게 절벽처럼 되어 있어요. 이 보세요. 숲. 평평해요 여기가. 이게 뭐 한두 평이 아니에요. 여러 수백 평 같아 보이지 않아요 이게? 절리맨이라고 되어 있다. 앞에 보이는 수직 방향의 금이 암석의 약대인 절리맨이다. 절리맨. 아, 멋있습니다, 여기. 여기 바로 앞에 여기 보세요, 이거. 아. 아, 정말 멋있네, 여기는. 밑에 보세요, 밑에. 바닥에 닿지 않으면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요, 이게. 공간이 생겼어요. 원래 만들어서 생겨서 수평 공간이 만들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수평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용머리 전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용머리가 원래 여기에 있었는데 절단해서 갔었나 봐요. 용머리 전설. 때 가다가 죽었대요. 전행적인 이게 이제 유석이 만들어진 행상이죠. 이렇게 해서 바닥하고 천정하고 이렇게 해서 물이 떨어지면서 100년에 1cm씩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이 사자상이 여기 있고요. 요거는 아주
유석이 만들어진 과정을 아주 샘플이네 이거. 멋있어. 매달린 양유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달려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이렇게 넓어요 이거. 꽃꽃이 다 그래. 아까 폭포 거기 저기 있네요. 이제 건너편으로, 폭포 건너편으로 왔어요. 아, 넓습니다 이게. 저 폭포 보이죠? 자, 이 동굴 전체적으로 보고 폭포 보고 이제 나가는 길입니다 여기. 오늘은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환승로에 있는 환승굴을 찾았습니다. 한수도성이 수도를 위해서 이 동굴에 들어왔다가 들어가는 모습은 봤는데 나오는 모습은 보지 못해서 모든 사람들이 신선이 돼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곳입니다. 동굴 전체가 아주 크고 물과 폭포와 계곡이 가득한 아름답고 멋진 동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